안녕하세요, 아름이들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결혼식, 면접, 오디션 등 중요한 날을 위한 필러, 보톡스, 실리프팅의 최적의 시술 시기는 언제인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미리미리 하세요. 한참 시간이 남았을 때 해놔야 됩니다. 미리미리 해놔야 자연스러운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 자연스럽지 않을 때 처치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 필러, 보톡스 시술하는 병원에 페이닥터로 취직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였어요. 당시 오너 원장님께서 상당히 손기술이 좋은 분이었어요. 어떤 연기자께서 연예인이죠. 다음날 CF 촬영인데 더 예쁘게 하고 싶다면서 풀페이스 필러를 했어요. 저는 옆에서 구경을 했죠. 시술도 참 잘 됐고 당장 뭐 멍이나 그런 것도 크게 없어가지고 당시에 그 미용 시술 초보의 마음으로 미린이의 마음으로 아 참 잘 됐다. 역시 우리 오너 원장님은 정말 손이 좋아. 정말 최고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어디서 곡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요 정말. 아니 오늘 CF 찍는다던 연기자가 가지도 않고 병원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아 멍이 들었어요. 지혈작용이 약했는지 집에 가시면서 찔찔찔찔 멍이 드셨던 거예요. 또 워낙 또 풀페이스를 해가지고 뭐 전체가 멍이 다 들었어요. 근데 뭐 어떡해요. 결국 울면서 뭐 CF 촬영장으로 가셨죠. 밤새 우셔가지고 퉁퉁 부셨는데. 자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뭘까요? 자 컨트롤 할 수 없는 걸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자. 그때 그 오너 원장님께서 뭐 풀페이스 필러 할 때마다 계속 멍이 드셨던 게 아니에요. 솜씨도 굉장히 좋으셨고 대개는 멍이 별로 안 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분이 당시 지혈이 안 좋았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때 이렇게 딱 매칭이 된 거죠. 그 연기자분도 사실 다음날 CF 촬영이 없고 만약에 휴식기였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이 교훈을 우리 결혼식 면접 오디션 촬영 중 중요한 날에 대입을 해봅시다. 자 결혼식보다 내가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런 시술을 해야 될까요? 큰 멍이든 작은 멍이든 완전히 다 빠지려면 2주 정도 걸려요. 조금 큰 멍은 3, 4주도 걸리고요. 그럼 3, 4주면 될까요? 그랬다가 혹시 늦게 빠지면요. 날짜를 너무 빡빡하게 잡아놓으면 결혼식 전까지 이게 뭐 빠질까 안 빠질까 너무 막 조마조마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결혼식은 인생의 중요 사건 중에 스트레스 지수가 꽤나 높은 사건이에요. 더 스트레스 받죠. 5, 6주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가 있고요. 멍뿐만 아니라 약간의 어색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좋아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두 달 있다 그러면 뭐 좋아요. 리터치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대개는 결혼 준비가 바쁘셔서 늦게 오시기도 하시고 뭐 할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닥쳐서 오니까 좀 늦고 약간 그러긴 하십니다. 제가 기억나는 결혼식 커플 중에서 결혼식이 2주 남았는데 남자분 눈이 쌍꺼풀이 짝짝이라고 오신 거예요. 쌍꺼풀이 한쪽에는 크게 있고 한쪽에는 없고 이러셨어요. 남자분은 사실 안 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분위기상 이제 말다툼 하시다가 신부분한테 져가지고 억지로 오신 것 같았어요. 자 사실 뭐 2주면은 붓기가 당연히 안 빠졌을 텐데 이거 뭐 수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의 솔루션은 남자분께서 반대쪽에 쌍꺼풀액을 붙이시고 결혼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그럼 대칭이 될 거 아니에요. 결혼식 끝나고 오셔서 짝을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아마 결혼식 끝나고는 아마 남자분이 싸워서 아마 이기셨나 봐요. 멍이 안 드는 다른 시술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시술이든 레이저든 효과가 나중에 천천히 나오는 시술도 있고 그러려면 좀 일찍 해야 효과를 보겠죠. 붉은기가 얼마나 갈지 애매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결론. 결혼식, 면접, 오디션, 촬영 등을 위한 시술 계획은 연예인이든 아니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중요한 날 되기 최소 두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술하는 것이 좋다. 이상입니다.